마동료 마동쇼 경로잔치 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 어머니도 올해 8순이셔요. 8순이시라 이달 15일 날 조촐하게 그 식구들끼리 모여서 좀 상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꾸만 아프셔요. 여기 아프시다 그러고 저기 아프시다 그러고 이도 이제 씻기 힘드시고 임플란트까지 해드렸는데도 드시는 게 소화가 자꾸 힘드셔요. 운동을 좀 하시라 그래도 제가 장가를 늦게 가서 아이들이 5학년, 4학년이래요. 초등학교. 아이들 보느냐고 노인대학도 한번 못 가시고 그러셔요. 그러니까 당신 생각은 안 하시고 그저 또 손주 손녀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보릿고개 다 넘기시고 6.25 전쟁 넘기시고 하시면서 그 경제난 어려울 때 다 넘기시면서 어르신들 건 하나도 안 하고 자식 새끼 위해서 하다가 이제는 또 손주 손녀 위해서 또 그러시고 잘 모셔야죠. 저희가 아주 잘 모셔야 된다. 우리 화성이 효원의 고장이죠. 정조대왕의 효가 있는 곳입니다. 아버님 사도세자를 대왕으로 모셨죠. 그리고 아주 명상자리에 모시고 당신은 구릉지 아주 낮은 데에 했어요. 왜 했냐면 난 죽어서도 아버님을 모시겠다라고 아주 낮은 곳에 묘를 썼는데요. 이게 원장지, 초장지라 그래요. 이걸 작년에 발견했는데요. 정말 정조대왕의 효심에 100분의 1, 1000분의 1이 하겠습니까? 하지만 우리 여기 효자효부 의원님들과 힘 합치고 또 우리 지역의 고위선 의원님 힘 합치면 우리 어르신들 잘 모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어르신들 만수문강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이 큰절로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. 어르신들 만수문강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